경기도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와 피해 상황 조사, 지원 대책 마련 등 복구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경기 지역엔 공공시설물 340건, 사유시설 845건 등의 태풍 피해가 났다고 잠정 집계됐습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일부지사는 피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농업인들과 어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오후엔 긴급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주재해 시군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복구 대책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경기도와 시군의 선제적 대응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수확을 앞둔 벼 과수 등 농작물 피해가 많다며 신속한 복구와 피해 조사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시군별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응급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